자세히 적혀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회제도, 사회제도의 개념 정의가 있죠. 한 사회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조직화된 행동 양식이다. 사람들이 행위를 하는 양식들이 일정한 패턴을 가지면서 이제 규칙을 갖게 되는데 그게 굉장히 안정성이 높은 것이에요. 그래서 국가적 차원까지도 사회 전체적 차원, 국가적 차원에서 이것을 네, 어떤 한 틀을 갖고 있는 구조화된 그런 행동 양식을 만들어내면 우리가 사회제도라고 합니다. 뭐 종교제도, 정치제도, 경제제도, 교육제도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제도예요. 어떤 한 사람만이 구성원 중에 한 사람만이 내가 이렇게 행동하겠다고 해서 제도가 되는 건 아니죠. 이제 제도가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거기에 순응해서 따라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정도는 돼야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도라고 해서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할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제목 자체가 5장 일상생활이라고 한 이유가 사회제도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 목격할 수가 있어요. 하다못해 뭐 길거리를 길을 건널 때 교통신호에 따라야 하죠. 초록색 불일 때 건너야 됩니다. 빨간색 불이면 서 있어야 돼요. 일방통행식 표지판이 있으면 그쪽으로만 가라는 거지 반대방향으로 나올 수는 없지. 우리가 성인식도 아프리카에서는 아주 성인식을 또 아주 그 성스럽게 하는데 그런 것들도 역사 수천 년 동안 걔네들이 그런 성인식의 모습을 만들어 왔어요. 그것도 일종의 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제도의 사회제도의 특징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제도라는 것은 구성원들에게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므로 사회 구성원의 삶에 영향을 주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처럼 제도가 확립되면 그 구성원들의 행동을 규제하고 구속하는 거 당연합니다. 네. 우리가 그 사회 명목론, 사회 실제론 공부하셨죠? 그때 보면 사회 실제론에 입각하면 우리 행동을 바깥으로부터 구속하는 어떤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게 바로 사회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처럼 사회 제도는 안정성이 있더라. 한번 형성이 되면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동그라미 4번에 네, 그 사회제도의 영향 범위는 굉장히 넓다라는 표현이에요. 거시적인 것으로부터 아주 미시적인 것까지 굉장히 광범위하다. 5번에 보시면 그런데 제도는 역시 보편성도 있지만 사회마다 특수성을 갖고 있더라. 교육제도라 할지라도 나라마다 다 다르고요. 혼인제도, 가족제도도 일부일처제, 뭐 일부다처제 이런 식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두 번째 표현은 사회제도가 갖고 있는 의미, 개인적 차원에서는 사람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금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살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자기 마음대로 욕구 충족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 제도적 틀 안에서밖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욕구 충족을. 내가 부인을 많이 더 늘리고 싶다? 그거 안 돼요. 한국 사회는 일부 일처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만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어. 내가 재산을 많이 갖고 싶어?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사유재산제가 보호되고 있죠. 따라서 타인의 재산을 힘이 세다고 해서 타인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다스리고 싶어? 마음대로 다스리나요? 내가 막 뭐 힘이 세다고 해서 다스리면 안 돼. 다스릴 수는 없죠. 정치제도. 그러니까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내가 당선되어야만 내가 정치 권력을 갖고 통치를 할 수 있어. 이렇게 개인의 차원에서도 욕구 충족의 기준, 방법, 범위 등을 결정해 주는 게 사회 제도예요. 근데 사회적 차원에서는 공동체의 유지와 통합에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시키고, 네, 여러 세대 간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면 유지하려면 사회제도가 있어야죠. 네, 다음 페이지에 사회제도의 종류라고 나옵니다. 간단간단히 의미를 좀 살펴보면요. 먼저 의미를 간단히 보고 여기 이제 그 각각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보게 됩니다. 가족제도가 뭡니까? 가족의 범위와 형성, 혼인, 출산, 가계계승, 재산상속 등과 관련된 사회제도를 말합니다. 정치제도는 권력의 획득, 행사, 정부의 구성민 역할. 뭐 경제제도는 다 배웠죠. 생산, 분배, 소비와 관련된 사회제도를 말한다. 종교제도는 삶의 의미와 본질을 추구하고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 신앙, 그런 사회제도죠. 교육제도라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가치관 등을 사회화하는 곳이 교육제도죠. 대중매체는 많은 이들에게 지식, 정보, 뉴스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것이 대중매체고요. 그 두 번째 표가 더 중요하겠어요. 사회제도의 변화 양상. 첫 번째로는 이제 전문화되고 특화됩니다. 전문화되고 분화되는 것이야. 네. 그 제도 자체가 예전에는 이제 가족이 모든 기능을 거의 다 담당했어요. 가족이. 심지어는 종교 의식까지도 가족 내에서 이루어졌지. 자녀들 교육시키는 건 물론이고. 그러나 오늘날에는 종교 제도가 나누어져서 분리돼서 나오고 교육 제도도 이제 학교라는 형태로 분리돼서 나오죠. 각 기능 등을 보다 전문화된 형식으로 수행하는 제도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기능 자체가 약화되기도 하고 강화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가족 기능이 굉장히 중요했죠. 한 개인의 삶에 지대한 역할을 미치는 게 가족이었어.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렇진 않죠. 그 영향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보완 수정이라고 나오죠. 세 번째 보완 수정. 제도의 내용 자체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 네. 시대적 상황, 그 다음에 장소적 특성에 따라서 제도의 모습이 변화돼서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나타났던 대통령제가 네, 해방 이후 한국에 적용될 때는 한국식 대통령제로 바뀌는 것이다. 영국식 의원내각제가 세계 각국에 적용될 때는 또 그 나라 특성에 맞는 형식으로 수정 보완됩니다. 네, 641페이지로 가죠. 641페이지. 네, 제도 하나하나씩을 좀 보는데 가족 제도 나왔습니다. 가족의 의미. 일반적으로 우리 가족은요. 결혼하고 그러니까 두 남녀가 결혼해서 그다음에 자녀들을 출생을 하고 또는 혈연 관계가 아니지만 네, 남이 낳은 자식도 내 자식으로 받아들인 제도가 있죠. 입양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의미는 요 입양까지는 이제 인정하는 거야. 결혼, 출생, 입양 등을 통해서 맺어진 사람들의 집단을 우리가 가족이라고 해요. 근데 최근에는 가족이 꼭 혈연 관계나 또는 뭐 입양 관계로 꼭 이루어져야 가족이냐. 그렇지 않고 경제적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면은 가족 아니냐. 그리고 정서적으로 같이 살면서 정서적으로 동일체 의식을 느끼면 가족 아니냐. 네, 현대적 의미의 가족은 이렇게 확대되어 가는 경향이 있어요. 특징, 가족이라는 것은 네, 폐쇄적인 집단이다. 집단 성원의 자격을 얻거나 상실하는 것은 이렇게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상호간의 애정과 이해로 결합된 공동사회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 그 학자 트위니스의 공동사회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 1차 집단입니다. 구성원 간의 친밀성이 굉장히 높아요. 면대면으로 대면하는 1차 집단. 자, 가족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가족은 본래적으로요, 사회 구성원을 충원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다른 집단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기능이 바로 이거예요. 사회 구성원을 충원한다. 자녀를 출생하는 겁니다. 사람은 어디서 태어나요? 가족제도를 통해서 태어나지. 양육과 보호. 우리 인간은 어릴 때 그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긴 시간 동안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노인 시기에도, 노인 때도 보호를 받아야 되고, 네. 그래서 양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곳이고, 사회화, 1차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바로, 그 원초적인 부분.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 충족 방법 등을 가리키는 사회화 기관이고, 무엇보다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것이죠. 애정을 바탕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예전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이 현재, 이제 현대 사회가 변화하면서 가족 기능이 변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가장 중요한 가족 기능 두 가지를 찾아봐라. 그러면 뭐겠습니까? 사회 구성원 충원 첫째라고요. 이건 다른 제도가 담당할 수 없는 기능이죠. 그리고 이제 정서적 안정 제공 여전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고도 정보화 사회 이게 점차 개인화되는 원자화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가족이라는 구성원끼리의 애정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간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기능의 변화 전통 사회에는 굉장히 많은 기능 등을 수행했다는 것인데 현대 사회에는
그죠? 주로 이제 가족은 소비 기능만 담당하고 생산 활동은 기업이 담당한다든지 교육. 교육이라는 것이 교육 기관이 따로 만들어져서 교육 기능이 이제 그 가족의 교육 기능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 동그라미 3번 나오잖아요. 사회 구성원 재생산 충원하고 예, 가족의 정서적 기능은 여전히 중요하게 여겨진다. 642페이지에 그 가족의 유형이 소개가 됩니다. 확대 가족과 핵가족을 개념 정의를 잘 해야만 문제 풀 수 있도록 요즘 많이 나와요. 일단 확대 가족은 네. 확대 가족은 여기 이제 부모 세대가 있고 부모 세대가 있고 자녀 세대가 있으면 네. 자녀 세대가 기혼 세대로 있을 때 기혼. 기혼. 부부와 기혼 자녀로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걸 확대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부모가 계시고요. 자녀가 결혼했다는 얘기야. 근데 이 자녀가 또 그 자녀를 낳지 않아도 돼요. 여기 보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손자녀가 또 있겠죠. 손자녀가 있는데 얘네들만 포함되면 돼요. 부모와 기혼의 자녀만 있으면 이렇게만 돼도 일단 확대 가족이에요. 결혼해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이를 낳겠죠. 당연히 이것도 역시 계속 확대 가족이 됩니다. 근데 핵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핵가족은요. 부모 이렇게 이제 부모가 이렇게 딱 있어도 이것 자체가 핵가족이죠. 이건 틀림없지. 핵가족이에요. 그 다음에 자녀가 있다 손 치더라도 역시 그냥 미혼일 때 여전히 핵가족입니다. 핵가족 자녀 이렇게 핵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념 기혼이냐 미혼이냐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특히 요거 부모만 요 자체로도 역시 핵가족이 됩니다.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만 빼면 따로 살고 있으면 핵가족이죠. 근데 이제 같이 이렇게 살면 같이 살면 확대 가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표가 가족 형태의 다양화라고 나옵니다. 오늘날에는 뭐 독신가족, 이혼가족, 재혼가족, 한부모가족, 미혼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해가지고 가족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자, 가족 문제가 나옵니다. 세 번째 표, 가족 문제의 의미. 가족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가족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가족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 가정에서 벌어지는 거. 부부가 아주 심하게 갈등 상태에 있다는 거. 부부 갈등.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장이 실직을 했다. 이혼했다. 한 사람이 가출했다. 아동을 학대한다. 문제 요즘 심각하죠. 노인도 역시 노인 자체의 문제. 그 다음에 노인 학대하는 문제 있고. 저출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족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가족 문제는 발생하는 원인이 내부에서 요인이 있고 외부에서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구성원 사이의 상호방식, 상호작용 방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 자녀 간의 갈등, 배우자 구타, 아동한테. 근데 사회가 전반적으로 뭐 경기가 어렵다든지 기술이 발전한다. 그러면서 구성원들의 생각이 달라져요. 네, 여기서 발생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네, 643페이지에 가족 문제의 원인 대책에 관한 이론적 분석이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배웠던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기능론 하면 뭐겠습니까? 이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기능론은 대체적으로 그 사회 구성원들의 구성 요소들의 기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각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것이 문제다 하는 게 기능론 입장이에요. 그러면 가족이 예, 가족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 이게 가족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게 기능론적 입장이지. 네. 근데 이제 갈등론은 가족 구성원 사이에 갈등이 충돌하는 거 갈등이 표면에 든 현상을 가족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가족도 일종의 집단이라고요. 사회 집단이니까 그 안에는 가족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사회적 자원이 있어요. 네, 사회적 자원이 희소하다 보니까 이걸 구성원들 사이에 서로 네, 많이 차지하려고 갈등하는 수가 있습니다. 부부싸움 중에 원인 중 하나가 자원을 둘러싼 갈등이라고 할 수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 뭐 재산을 둘러싼 갈등, 상속을 둘러싼 갈등 이런 것도 있죠. 갈등론입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뭐 낙인 이론 같은 게 여기 해당하죠. 낙인. 가족 구성원 중에 어떤 아이를 둘째 아들을 이 둘째 아들 놓으면 참 문제점 있는 아이예요. 문제 아이로 이렇게 낙인 찍어버리면은 그것도 가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눈밖에 나서 문제 아들로 낙인이 찍힐 수도 있어요. 생징적 상호작용론, 그다음에 교환론. 가족 문제는 가족 구성원들끼리 서로 합리적으로 계산을 했는데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걸 상대방이 따라주지 않을 때 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부인한테 뭘 잘 해줘. 돈도 많이 벌어다 주고 나름대로 가족을 위해서 애쓰는데 부인이 막 옆길로 빠져나간다 이거야. 부인이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 엄마로서의 역할도 못해. 그럴 때 거기서 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아이들이 막 탈선하거나 일탈 행동을 할 때 뭐 가출을 하거나 막 이럴 때 공부하라고 하는데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막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죠. 이게 교환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족제도 봤고요. 644페이지에 교육제도 나옵니다. 교육. 교육이란 건 원래 사회 구성원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규범, 지식, 기술 이런 걸 가리키는 걸 교육이라고 합니다. 보통 교육은 학교와 같은 제도적인 기관에서 하지만 예, 일상생활에서도 뭐 부모가 자식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교육. 그리고 교육은 이제 후천적으로 습득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하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도 큰 기여를 합니다. 교육제도가 잘 발달해야 한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고 봐요. 두 번째 표를 보면 교육제도와 전통사회에서는 이제 가족 내에서 주로 이루어졌지만 산업화 사회에서는 학교를 중심으로 한 공교육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의무교육이나 무상교육이 도입되고 교육기관이 다양화되고 있다. 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관점에 따라 기능론과 갈등론이 대립할 수 있어요. 기능론 입장에서는 학교 교육을 긍정적으로 보죠.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사회화를 시키는 것이 교육이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와 역할, 사회적 역할을 담당시킬 때 그걸 구별해낼 수 있는 요 아이는 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걸 선별해낼 수 있는 기능을 학교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갈등론 입장은 이 학생이 학교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 즉 공부를 잘해서 이길 수, 공부를 잘해서 뭐 나중에 졸업, 공부를 잘해서 졸업한 이후에 좋은 대학교 가고 직업을 얻는다는 것은 그것은 그 학생의 사회 경제적 배경, 좋은 집에서 태어났고 뭐 이런 배경을 반영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교육제도라는 것이 결국은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재생산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게 갈등론입니다. 바람직한 관점, 그래서 균형 잡힌 얘기가 필요하다. 뭐 맨날 하는 이야기고. 네,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교육의 기회균등 문제가 나와요. 우리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균등한 기회. 과연 기회가 뭘까 이거지. 기회가. 그래서 교육받을 기회를 줘야 돼요. 능력은 똑같은데 어떤 출신 배경이 다르다고 해서 기회를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능력은 똑같은데 장애인이라고 해서 비장애인에 비해서 차별하면 안 됩니다. 오로지 대학 성적으로 들어가요. 대학교 입학할 때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면접에서 탈락시키면 안 되죠. 이런 겁니다. 그 관점 보면 기능론 갈등론이 또 대립하고 있죠. 기능론적 입장에서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만 하면 됩니다. 기회를 균등하게. 그 주어진 기회 안에서 자기가 얼마나 노력하고 업적을 쌓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건 할 수 없어요. 기능론은. 기능론은 보상체계를 달리하는 것을 좋게 보잖아요. 그래야만 열심히 공부하니까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기능론자들은 중시하는 것이 이제 기회를 확대하는 거니까요. 취향률을 증대한다. 취향률. 그리고 의무교육제도를 확대한다. 의무교육제도 확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갈등론자들은 이 교육의 기회 자체를 균등하게 줘야 될 이유가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바꿔야 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구조적 차원에서 개선을 해야 돼요.
소외계층, 소득계층이 낮은 계층은 아무리 교육 기회를 준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고 공부를 열심히 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단 말이야. 집이 너무 가난하면 같은 학교를 다녀도, 집이 가난하면 집안일을 도와야죠. 아이디. 그 다음에 불우한 가정 출신이다. 소년, 소녀 가장들 있잖아. 그러면은 공부할 여건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소득계층, 소외계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가가 나서야 된다. 이런 측면을 나서야 된다. 이걸 해주는 것이 바로 결국은 교육의 기회균등이라고 보는 견해는 갈등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교육제도 했고요. 대중매체입니다. 대중매체는 뭐 TV나 라디오, 인터넷 이런 것들이 대중매체예요. 두 번째 칸 보세요. 예, 인쇄매체가 있었죠. 옛날에 활자에 의존한 인쇄매체다. 인쇄매체에서 오늘날에는 뭐라고요?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는 영상매체로 발달합니다. 오늘날에는 영상매체가 아주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2번 보면 과거에는 정보 생산자로부터 수용자에게 정보가 일방향적으로 유입되는 것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우리 인터넷을 보세요. 쌍방향이죠. 뭐 SNS 보면 쌍방향 매체가 발달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다양한 대중매체들이 융합되는 경향이 있고, 자, 대중매체 유형으로 인쇄매체가 있어요. 책, 잡지, 신문 이런 게 인쇄매체고, 특히 신문은 시의성이 있죠. 시시각각 전해지는 새로운 신선한 뉴스들이 나오는 게 신문이잖아. 정보량이 굉장히 많아요. 네. 우리가 TV 9시 뉴스 들으면 거기에 있는 정보보다 신문을 읽어보면 거기 정보량이 엄청나게 많죠. 그러나 라디오나 인터넷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신속성이 좀 떨어지고, 왜냐하면 신문은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나오니까요. 잡지 같은 경우는 신문에 비해서 신속성은 떨어지지만, 잡지는 되게 뭐 주간 잡지, 월간 잡지 그렇잖아. 그렇지만 전문화된 영역에서는 신문에 못지않아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전자매체에는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보시고요. 특히 오늘날에 이제 인터넷, 괄호 3번에 인터넷의 발달과 사회 변화 나오는데 인터넷의 역할이 크다. 이건 뭐 강조를 안 해도 여러분 충분히 아시는 내용이죠. 인터넷 발달, 사회 변화 얘기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중매체의 역할의 기능에 대해서도요. 기능론, 갈등론이 뭐 다른 부분이 있어요. 기능론이라는 것은 대중매체가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시민 구성원들을 사회화시키고 그리고 그 사회 규범으로부터 일탈하는 일탈 행동을 방지하는 역할도 해요. 네, 신문에 매일같이 뭐 살인 사건, 절도 사건 이렇게 범죄 사건이 보도되면 사람들은 아, 이게 범죄가 참 문제구나. 범죄 행위를 저지를 안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꼭 범죄를 하겠다는 사람보다 하지 말아야 된다. 네, 범죄 증가가 사회 문제라는 거 느끼는 사람이 많잖아.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대중매체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갈등론자들은 이 대중매체에서 보도되는 내용들이 대개 사회 지배계층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내용들을 교묘하게 신문, 이런 보도기관들을, 언론매체들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규범들을 정착화시킨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언론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지.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게 갈등론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대중매체의 주요 기능과 역할 나옵니다. 대중매체, 자, TV나 신문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첫 번째로 정보를 제공하지. 정보, 새로운 뉴스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오른쪽 하는 거기에 대한 비판이에요. 역기능. 가끔 그 신문들은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무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보만 제공한, 뉴스만 제공한 게 아니라 그 뉴스를 해석해서 새로운 형식으로 평가를 한 다음에 제공을 합니다. 우리가 신문에 보면 맨 마지막 면에 사설이 있죠. 사설. 그 사설은 단순한 정보, 뉴스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지요. 그 신문사 나름대로 이제 주장을 거기다가 실어서 여론을 유도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세 번째로 사회화. 네. 아, 근데요. 거기 보면 해석과 평가도 여론을 조작한다. 뭐, 기존 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한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겠고. 사회화 역할을 합니다. 사회 구성원들에게 규범,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지배적인 규범, 지배계층의 규범이나 가치를 주입해서 사고방식을 획일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비판할 수 있고. 오락제공.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힘들 때 오락, TV에 보면 오락 프로그램 많잖아요. 기분 전환. 그러나 이제 대중을 현실 도피성의 대중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또 비판할 수 있습니다. 사회 동원. 특정 사회적 가치나 행동을 선택하도록 사회 구성원들을 동원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부당한 목적으로 남용될 가능성도 있죠. 이런 문제점 지적되고. 따라서 결론. 대중매체는 우리가 수용을 할 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비판적으로 수용을 해야 돼요. 무슨 뉴스에서 이렇게 뭐가 보도가 되면 앞에서 봤듯이 이 언론기관이 특정한 계파의 이익을 반영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유심히 잘 들어야 돼요. 저 신문사가 왜 저런 보도를 하지? 오늘 KBS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같은 사건. 네. 중앙일보를 보니까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중앙일보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한겨레신문을 보니까 또 정반대 입장에서 얘기해요. 굉장히 혼란스럽지. 그러니까 독자들은 이걸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를 지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다른 다양한 매체들도 같이 봐야 돼요. 그리고 정보나 해석이 오류가 있는지, 독선, 편견, 기만 등이 개입되어 있는지, 만일 이걸 보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 바로 건전한 태도입니다. 소비자의 태도예요. 네, 648페이지에 종교제도 나오죠. 종교제도. 네, 종교 나옵니다. 종교라는 것은 성스럽거나 초자연적인 존재의 세계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인간 존재의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의미와 문제의식을 추구한다. 뭐 어려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종교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 중에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신을 믿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종교는 피 안의 세계를 탐구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 세계가 아니라 우리 세계 저 바깥에 있는 세계를 탐구하는 뭐 그런 것이라고 하죠. 종교는. 종교, 모름지기 종교가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믿음 체계. 네. 믿음 체계는 기독교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경이 있고, 불교 같은 경우는 그 불전이 있는 거지.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 체계는 하나의 교리가 있는 것이 종교지. 교리가 없으면은 종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대개 이 교리들은요, 보면 우주가 탄생에 대해서 나중에 우주가 멸망할 때까지 인간사가 멸망할 때까지의 그 과정이 그려졌다고 그래요. 그 기독교도 성경에 뭐 요한계시록이라 하지 인류가 그 우주가 멸망할 때 뭐 그런 것까지 그린다고 하죠. 잘은 모르지만 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윤회 사상이지 않습니까? 윤회 사상, 태어나고 죽고 하는 거 계속 순환하는 거 이 교리고요. 의례, 네, 종교적 의식이 없는 것은 종교라고 할 수가 없어. 천주교에서는 미사라고 하고 기독교는 뭐 예배 본다고 하고 그다음에 그 불교에서는 불경 드린다고 하죠. 네,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신도들끼리 하나의 집단화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야. 각자 집에서 산속에서 혼자서 막 그 기도하고 거기에 그치지 않죠. 일정한 시간이 되면 사람들은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러잖아. 공동체를 이룹니다. 자, 종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개인적 차원에서는 개인에게 심리적 안정과 만족감을 주고 삶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다시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주죠. 사회적 차원에서 보면 사회를 통합시킵니다. 종교 교리가 가리키는 거, 예수님의 말씀, 부처님의 말씀들은 이 사람들이 지키면 다 좋은 말씀들이잖아. 그래서 이 규범과 가치를 제공해서 한 사회 구성원들의 일체감 그리고 연대감을 형성합니다. 때로는 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들을 제재해야 된다라고 나오면서 네, 사회 통제 기능을 가질 수 있어요. 사회 변동 기능, 사람의 의식 태도 행위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사회 변혁 운동에 앞장서 가지고 지도자가 돼 가지고 나온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 부조리나 불평등을 비판해서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회 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촉구하는 역할도 하고. 근데 이제 종교적 갈등이 또 벌어지는 게 문제다 이거죠. 종교적 갈등. 우리 사회는 비교적, 우리 사회도 있어요. 분명히 갈등이 있는데 다른 어떤 지역,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갈등이 좀 덜하죠. 덜하긴 해요. 근데 이제 다른 종교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갈등이 심하면 사회계급 간, 인종, 민족, 국가 등 간의 갈등으로 확대됩니다. 네. 처음에는 종교 갈등인데 국가 간의 갈등으로 확대돼요. 이스라엘하고 다른 여타 중동 국가 간의 갈등. 지금 최근에는 뭐 이슬람 국가라고 하죠. IS. 요놈들이 처음에는 이제 종교 문제로 내세웠죠. 종교 문제였지만 막 국제적인 정치적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갈등은 역기능이 우선 문제가 되긴 합니다. 구성원들에게 긴장을 발생시키고 폭력적인 분쟁으로까지 이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순기능도 있을 수 있다. 종교 집단 내부의 결속력을 높입니다. 그럼으로써 뭐 또 사회 변동, 사회에 대해서도 어떤 메시지, 새로운 메시지를 계속 주장을 하죠. 사회 변동을 촉진시킬 수 있고. 결론, 다른 종교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교 차이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존중하는 네, 성숙한 시민의식을 고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제도, 사회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지금 뭐 큰 제목으로 네 가지 종교 제도까지만 했는데 사실 많은 제도들이 있죠. 그거는 이제 앞부분에서 우리가 정치 제도, 법 제도, 법 그다음에 경제 제도를 했기 때문에 생략한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 6장 현대 사회와 네, 사회 운동 파트를 마지막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